제가 제약회사에 오래 근무는 했습니다만 이제 회사마다 프로젝트가 다르고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부분이 굉장히 일천합니다. 근데 이제 M3나 S6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제가 얼마나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가이드라인이라 좀 딱딱하고 원문 문장에 충실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좀 빡빡하고 지겨운 느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요. 중요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ICH 가이드라인, 특히 이제 세프티 이밸리에이션 관련한 ICH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그 스트럭처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M3에서는 이제 어떤 시험을 어떤 듀레이션에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비임상 세프티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세프티 스터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 사실은 우리가 전임상을 위한 전임상 연구를 할 때도 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을 좀 정확히 킵인마인드 했으면 좋겠고 M3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합성의약품 스몰 몰레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S6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세프티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서 처음 투여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퍼스트 인 휴먼 도즈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이해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C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QSEM, Quality, Safety, Efficacy, Multidisciplina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ICH M 부분에서 M3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상 또는 시판 허가를 위해서 어떤 비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S6는 요 세프티 안전성 평가하는 부분의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S 부분은 이제 첫 번째가 뭐 이런 카시노제네시티부터 앞에 연자분도 설명을 하셨지만 13번에 이렇게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의 전임상 평가와 같이 한 13개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김 박사님 하는 거 보니까 세프티 또 큐티 이런 게 굉장히 인뎁스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저는 그냥 저기 징검다리 아주 큰 총론만 말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 깊은 내용은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ICH M3와 S6는 이렇게 세프티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이고 그다음에 S6의 경우에는 그 과학이 발전하고 또이 S6 오리진에서 설명 못하고 불명했던 부분을 좀더 보강하고 클라리피케이션 한 그런 부록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M3와 S6 관계를 좀 도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ICH M3는 굉장히 광범위한 모든 파마시티컬 프로덕트에 적용이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S6는 주로 저 유전자 제조학, 바이오파마시티컬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ICH M3에 비해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대표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요 중간 지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뉴 모달리티들이 아마 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C라든지 첨단 바이오의약품, CT
셀엔진 서라피 같은 것들이 이 부분에 포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왼쪽은 주로 이제 M3 또 오른쪽은 S6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주제로 좀 묶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M3의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시험하고 마케팅 오스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독성시험, 비임상 독성시험과 어느 기간 동안의 비임상 독성시험 그거를 언제 임상 개발 단계 또는 마케팅을 위해서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의 핵심 포인트가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과 ISH 그 조합을 이뤄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3R을 실현할 수 있도록 ICH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원칙은 타겟 오간이라든지 그 독성 현상의 도우즈 디펜던시, 익스포저하고 관련 또 리버지블한지 뭐 이런 독성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임상시험할 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겠고 S6에서는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플렉시블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사이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권고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프리클리니컬 세프티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에서 이니셜 도우즈를 정하고 또 어떻게 에스컬레이션을 할 건가에 대한 독성적인 안전성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그 타겟 오간을 명확히 해서 어디가 지금 독성의 타겟 오간이다를 밝혀내고 그 독성 현상이 리버지블한가 그거를 파악해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독성 현상들을 사람에서 관찰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떤 파라메타를 중점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추천해주는 그런 것이 아주 메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덴덤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동물 선택이라든지 면역원성이라든지 뭐 카시노제네시티 이런 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비임상 분야에서 독성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독성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이 리버지블한지 또 모니터업을 할 건지 또 어떻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매니지를 할 수 있을지 또 프레딕터블 할 수 있을지 이런 정보를 임상시험을 하시는 클리니션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이제 적용 범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M3는 제너럴 가이드라인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모든 파마시티컬 프로덕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양리, 독성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이제 광독성 또 남용성 이런 의존성 시험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을 위협하는 항암제라든지 또 뉴 모달리티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프로치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스콥이 되고요. M3에서는 바이올로직스 S6에 대해서 언급을 자세히는 안 하고 다만 어떤 실험을 해라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S6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6에서는 굉장히 그 다루는 범위가 이제 박테리아나 맘마리안 셀 같은 그런 익스프레션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는 프로테인이나 펩타이드들이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사이토카인, 뭐 호르몬, 모노클론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S6에 해당이 되지만은 DNA 백신이라든지 셀엔진 서라피는 S6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도식적으로 S6에서 뭐 시험 종류, 타이밍 언제 해라 뭐 이런 어느 듀레이션을 해라 그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냥 하나 넣어봤는데요. 탐색 과정에 그다음에
GLP 톡스를 해서 임상 일상 들어갈 때뭐 이렇게 해당되는 시험들이 잘 그려져 있어서 이거를 뭐 개괄적으로 머리에 넣으시고 두 가이드라인을 읽으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장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아, 독성시험에서 용량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이 도우즈는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M3에서 하이 도우즈를 정하는 추천하는 방법은 독성이 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MTD 이상은 투여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익스포저가 세츄레이션 되는 거 또는 그 물리적으로 투여 가능한 최대량 또 리밋 도우즈 개념으로 1g 이상은 투여하지 말라 뭐 이런 개념으로 하이 도우즈를 정할 것을 추천하고요. 양리 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리 효과의 한 50배 정도 되는 익스포저 그 양을 하이 도우즈로 하면 된다. 유전 독성을 실시할 때는 MTD나 MFD나 뭐 리밋 도우즈로 투여를 하이 도우즈를 투여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ICHS6에서 용량 관련해서는 독성 시험에서는 도우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이 보여줘야 되고 톡식 도우즈도 보여줘야 되고 또 노아엘도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아엘 구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인터넷에서 CSF를 개발해서 이제 저도 생애 처음 미국의 IND를 넣는 전임상 시험을 해서 넣는데 CSF는 굉장히 그 그라뉴로사이트들 프롤리퍼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관련 장기인 스플린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과도한 양리작용은 부작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 저거 없이 냈는데 클리니컬 홀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스플린이 커지지 않은 용량군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양리작용이기 때문에 로우도우즈에서도 스플린이 다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FDA에서는 양리작용이지만 스플린이 커져가지고 스플린 럽처에 의해서 사망례가 몇 건, 대여섯 건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부작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다시 시험을 해서 한 9개월 후에 다시 IND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때 초반에 초년병 시절에 일찌감치 노아엘을 못 구해본 그런 경험을 해서 이 노아엘의 중요성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전체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덴덤에서 이제 하이도우즈를 구하는 바이오 파마시우티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이쪽 바이오로직스는 대부분이 그 독성이라는 것이 파마콜로지컬 이펙트입니다. 스페시픽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맥시멈 파마콜로지컬 이펙트 이상으로는 투여할 필요가 없고요. 그 용량을 그다음에 양리 기준으로는 클리니컬 예상 임상 도우지에서 익스포저 대비 한 10배, 10배까지만 투여하면 된다. 그런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하이도우즈 그리는 관한 그림인데 두식도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MTD 또는 익스포저와 세츄레이션, MFD 또 50배 정도 되는 그런 용량. 바이오파마시우티컬의 경우에는 익스포저의 한 10배 내지는 최대 약효 용량을 하이도우즈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S6 내용이 쭉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다시 믹스돼서 나올 텐데 S6에서 바이오파마시우티컬은 굉장히 그 시험 물질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셀에서 생산할 때 컨테미넌트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생산 CMC 또 생산 과정에서 중대한 그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포뮬레이션의 변화가 있을 때는 비교 동등성 시험, 아이덴티티나 퓨리티나 뭐 스테빌리티나 양리적인 포텐시나 함량이나 뭐 이런 항목에 대한 컴패러빌리티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등함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험 물질에 대한 배치 레코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되고 실제 IND 할때
임상 샘플하고 임상 시험용 샘플하고 전임상 시험을 하면서 썼던 시험 물질의 그 캐릭터가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 그 자료를 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가 당국에서는. 요거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나 이제 양리작용 또 세프티 파마콜로지 얘기인데 앞에 시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일반 장리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코어 배터리 실험을 하고 임상 익스포저 대기 일상 전에 자료를 내야 되고요. 제너럴 톡시시티 스타디에 컴바인해서 하는 거 할 수도 있고 특히 스몰 몰레큘보다는 이제 바이올로직스에서 그렇게 컴바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쪽 세프티 파마콜로지 이런 파라미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스탠드 올론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은 반복 투여 독성 같은데 컴바인해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세프티 파마콜로지는 M3의 S6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파마시티컬 세프티 스타디를 할 때 일반적인 원칙으로 동물의 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이오 제품은 아까 말씀대로 타겟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 동물이 파마콜로지컬하게 사람하고 릴리번트한 애니멀이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스타디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GLP 하에서 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 GLP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 자료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이 되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증되는 그런 실험 데이터였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나 시판 허가에 자료로서 제출받아서 리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애니멀 스페시피시티가 있고 또 면역원성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만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뭐 여러 가지 언프리딕터블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컨벤셔널한 어프로치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니멀 스페시스나 모델, 동물 실험을 할 때 어떤 모델을 할 거냐인데 말씀드린 대로 바이올로직스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리셉터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에피토베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또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호몰로지라든지 그런 파마콜로지컬 릴리번트한 그런 파라메타가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물종을 릴리반트 스페시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어덴덤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호몰로지를 봐라 사람하고 또 그 펑션이 어떻게 사람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지 또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인 경우에는 휴먼 티슈 또는 뭐 애니멀 티슈는 이제 몽키 티슈가 많은데요. 그런 티슈를 구해서 시험 물질이 직접 거기에 바인딩 하는지 또 혹시 non-specific하게 바인딩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 시험을 통해서 종의 선택에 레이셔널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종은 뭐 둘 다 두 부분 로덴트, 논 로덴트 둘 다 그 파마콜로지컬을 하게 릴리번트 스페시스일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시험은 두 종에서 하고 그 위에 좀 더 롱텀 스타디는 한 스페시스에서 주로 이제 로덴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원 스페시스일 땐 뭐 할 수 없이 한 동물종에서 해야 되겠죠. 호몰로거스 프로테인 상동 단백질을 쓰는 것도 권고는 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정성적으로 해자들을 이해하는 정도지 리스크 평가로서는 그렇게 밸류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동물 수를 써야 되느냐 또 뭐 어떤 젠더를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논노덴트 중에 원숭이 특히 같은 데는 그 많은 수의 동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
프리퀀시나 또 모니터링하는 듀레이션, 동물 시험 기간을 늘려서 적은 수를 쓰지만 그 부분을 좀 컴펜세이션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종에서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칙은 임상 투여 경로 또 임상 투여 프리퀀시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는 그보다 하수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투여 경로가 경군데 익스포저가 많이 안 돼서 독성 시험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편법으로 IV 독성 시험을 해서 허가 자료로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리커버리의 회복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덴덤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나타난 그 현상이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한 스타디에서 한 도우즈 정도에서 회복성을 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리커버리를 정상으로 올 때까지 그 손상된 독성 작용이 정상으로 올 때까지 관찰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회복성을 보이는 트렌드만 확인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뮤노제네시티에 관한 얘기인데 바이올로직스는 뭐 당연히 사람 건데 동물에서 이뮤노제닉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 안티바디가 생기는지를 측정해서 익스포저나 양리작용 또 여러 가지 독성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은 항체가 생겨서 이거를 얼리 터미네이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파마콜로지컬 이펙트가 없어진다든지 상당히 많은 동물에서 그런 항체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얼리 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동물에서 이뮤노제네시티는 독성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지 동물에서 이뮤노제네시티가 있었다고 해서 이거 사람에 가서도 이뮤노제네시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람에서의 이뮤노제네시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걸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는 다만 동물에서 독성 평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항체가 얼마나 TK적으로 익스포저를 잡아먹었는지 또 파마콜로지컬 이펙트를 억제했는지 뭐 그런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그래서 이런 항체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는 양리작용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익스포즈가 변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민 컴플렉스가 형성돼서 바스클라이티스나 또는 저기 글로메룰러스 같은데 사구체에 또 네프라이티스가 있다든지 뭐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보일 때는 반드시 항체를 측정을 해서 독성 현상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K, TK 부분 다시 이제 M3하고 S6가 같은 주제로 정리가 됐는데요. 스몰 몰레큘인 주로 M3의 경우에는 이제 인비트로 메타볼라이트나 이제 플라즈마 프로테인 바인딩 이런 거는 임상 시작 전에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ADM이나 동물에서 익스포저 그 다음에 CYP 인덕션 이니비션 또 트랜스포터 같은 거 분석을 해서 드럭 인터랙션에 관한 자료는 3상 전에 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 메타볼라이트가 생기는데 동물 실험 시 그 메타볼라이트를 분석을 어떻게 비임상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 추가로 일단은 드럭 릴레이티드 된 토탈 익스포저에서 10%가 넘으면 그 메타볼라이트는 추가 시험을 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또 동물 독성 시험에서 사용된 양보다 했을 때보다 사람에서 그 메타볼라이트가 높게 익스포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메타볼라이트에 대한 추가 독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3상 전에 하고 특히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참 불행한 경우가 될 텐데요.
동물 독성 시험에서는 어떤 메타볼라이트가 사람에서만 생기더라. 그러면 이 유니크한 사람에서만 생기는 메타볼라이트의 컨셉을 갖고 캐럭터라이제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파마스티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듯이 PK 톡스 스타디가 역시 양리작용이 릴리반트한 스페시스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체들이 생성돼서 클리어런스가 변할 수도 있고, 사이토카인 같이 이제 PK 익스포저보다는 약간 딜레이드된 파마콜로지컬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라디오 라벨드된 그런 약물을 쓸 때는 그 액티비티를 좀 잘 캐릭터라이즈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항체 분석 또 그 도즈 포뮬레이션 분석할 때 한 개 정도의 메소드가 밸리데이트 돼 있으면 되고, 또 여러 가지 혈장이나 혈청 내에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바이올로지컬 매트릭스하고 이 타겟으로 하는 항체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없는지 그런 영향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바이올로직스는 메타볼라이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데그레데이션 돼서 아미노에시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메타볼라이즘 연구는 안 해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저우의 메스 밸런스 같은 스타디도 안 해도 됩니다. 급성 독성과 이제 단회투여 독성인데, 옛날에는 뭐 두 종에서 하고 뭐 LD50 그래서 치사량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 개념이 이제 과량 투여 시에 어떤 독성 현상을 관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DRF 스타디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종에서만 하고 non GLP만 GLP로 해도 되고 3상 전에 제조를 제출하고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은 파라메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우울증이나 페인,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과량 투여할, 과량 많은 양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런 과량 투여 독성 데이터가 중요할 것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익스텐디드 싱글 톡스 스타디는 그 임상에서 마이크로 도우즈 할 때 싱글 도우즈 톡시시티를 합니다. 그때는 GLP로 해서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반복 투여 독성은 사실은 비임상 시험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그런 시험 항목인데요. 두 종에서 해야 되고 듀레이션은 사람 듀레이션보다 동등 이상으로 좀 더 하쉬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 면역원성이 있거나 또는 독성이 있어서 또 인터미턴트하게 쇼텀으로 이렇게 익스포즈를 반복하는 약이라든지 또는 항암제 같은 이런 약들은 6개월 최대 이제 9개월까지 시험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6개월까지 실험을 해도 된다. 내용이 있고, S6의 경우에는 7일 정도의 바이오파마스티컬 시험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아큐트 라이프 스리팅,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협하는 디지즈의 경우에는 2주 정도의 시험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는 그 임상 단계 또 NDA 단계의 임상 듀레이션에 비해서 어떤 기간에 비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비임상 임상 시험을 위해서는 대개 비슷한 기간, 그러나 NDA 때는 임상 투여 기간보다는 좀 더 크로닉하게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스몰 몰레큘은 이제 로덴트에서 6만스, 9만스가 최대인데, 바이올로직스의 경우에는 논노덴트도 6만스면은 최대 기간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어덴덤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컬 톨러런스는 이제 투여 부위, 주사 부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데, 대개 이제 스탠드 올론 스타디로는 하지 않고 그 반복 투여 독성 같은 거 할 때 주사 부위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독성 현상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가름을 합니다. 이때 포뮬레이션은
가급적이면은 임상에서 쓰는 거를 같이 비슷한 거를 써야 그 데이터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3상 전에까지 준비를 하면 되고 바이올로직스 경우도 그 포뮬레이션이 가급적이면 임상의 거하고 비슷하거나 동등한 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 독성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역 독성도 역시 그 스탠드 언론으로 다짜고짜 하기보다는 스탠다드 톡시시티 스타디를 수행해서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 그 혈구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민 시스템의 사이머스 스플린 뭐 림프노드 이런 이민 시스템 변화가 생긴다든지 혈장 내 글로불린 변화가 있다든지 인펙션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 뭐 투머가 생긴다든지 이런 면역 독성과 관련된 지표들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포더 스터디를 해서 항체 생기는 반응이라든지 이민호 페노타이핑 뭐 이래서 좀 더 포더 이민호 톡시시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거는 3상 전에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바이올로직스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벌써 이민 시스템에 영향을 줄 소지가 스티뮬레이터 하거나 서프레서 가능성이 많고 또 인젝션 사이트나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바이오 드럭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프로치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전 독성 관련입니다. 스몰 몰레큘의 경우에는 싱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위해서는 뮤타제네시스, AMG 테스트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진행을 위해서는 염색체 이상 시험을 추가로 하거나 인비트로 인비고 소액 시험을 해서 임상 이상 전에 내고 이런 데서 이제 양성이 나오거나 의양성이 나와서 좀 더 클라리피케이션을 위한 포더 스타디로서는 뭐 코멧 에세이나 PI 에세이 같은 것을 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어덴덤의 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독성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올로직스의 그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염색체나 DNA에 그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더라도 그 오가닉 링커가 그 시험물질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링커에 대한 유전 독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시노제네시티 스타디입니다. 스몰 몰레큘의 경우 시판 전 NDA 때 내면 되고요. 그 카시노제네시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투여할 때 그다음에 그 타겟이 휴먼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런 카시노제닉할 가능성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 약물이 기존에 발암성이 보고된 그런 스트럭처하고 비슷하다든지 또 반복 투여 독성에서 여러 가지 그 전환병변이 하이퍼플라지아나 뭐 이런 전환병변이 관찰됐다든지 그 다음에 약물 시험물질이 특정 장기 또는 특정 조직에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명확하게 유전 독성이 확인된 경우 이럴 때는 발암성 시험을 해야 되고 발암성 시험은 다짜고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기 전에 허가 당국인 FDA라고 하면 여기에 스페셜 프로토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실험 디자인에 대한 컨펌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 하여간 SPA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다가 이 허락을 받고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다가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와서 또 프로토콜을 바꿔야 할 때는 또 반드시 또 FDA하고 사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듣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변화해야 될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미가 보일 때 빨리 이거를 FDA하고 상담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그 이상
반응을 디텍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P를 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 바이올로직스는 카시노제네시티가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큰 프린시플은 그런데 그로스 팩터라든지 이미노서프레시브한 에이전트들은 카시노제네시티를 스타디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카시노제네시티를 하기 전에 웨이트 오브 에비던스 어프로치로 관련 그 퍼블릭 인포메이션 논문 뭐 그래서 그 시험 물질이 갖는 특성을 잘 분석해서 이러이러해서 카시노제네시티를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접근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될 때 이제 마지막에 실제 2년짜리 바이오 에세이를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복 투여 독성에서 혹시 카시노제닉 할 거로 예상되면은 거기에 이제 프롤리퍼레이티브 마커를 추가로 에디션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KI67하고 PCNA 같은 그런 프롤리퍼레이티브 마커를 몇몇 장기에서 관찰을 해서 추가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식 독성 시험인데 뭐 이거는 죄송합니다. 동물 그 생식 세포 단계부터 여기 끝에 이제 세그3 같은 경우에는 출생 후 성장 과정까지 일련의 오가노제노세스나 여러 가지 비헤이어비어럴 또 골격 뭐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약물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개 단계로 세그 1, 2, 3. 그래서 요거는 주로 퍼틸리티 앤드 초기 배태아 관찰을 하는 시험으로 이제 착상 때까지 메이팅부터 착상 때까지 약물을 투여해서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주로 오가노제네시스가 일어나는 시기인 그 착상 때부터 한 임신 18일 정도까지 해서 그 기형이 발생하는지 그 툴로서는 이제 비세랄 이그제미네이션이나 이제 스켈레탈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기형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레드하고 레빗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그3는 모체의 착상 때부터 락테이션 수유를 하는 22일 정도까지 모체에 약물을 주고 거기에서 태어난 F1 다음 세대 그 동물에서 이제 그 행동 발달 상황 성숙 과정을 관찰해서 생식 기능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생식 독성 시험의 큰 틀인데 나중에 시간 될 때 자세히 좀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스몰 몰레큘의 경우 남성인 경우 이미 이제 그 반복 투여 독성에서 어느 정도 생식기의 영향이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상 2상까지는 그냥 할 수 있고요. 맨을 포함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3상 전까지는 그래도 데이터를 내야 되고 이제 비가임 여성 연구 피임이 됐다든지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식 독성 자료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임 여성을 임상에 인벌로 시킬 때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리프로톡스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심하는 방법. 아예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프레그넌시를 막는 방법.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엠브리오 피탈 스타디 없이 2주까지의 임상 시험은 가임 여성이 포함돼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또는 150명 정도의 시험은 두 종에서 세그트 톡시시티 스타디 데이터를 한 6마리 이 정도를 써서 그 데이터를 내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세그3는 3상 전에 MDA 전에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임신한 여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생식 독성 자료 또 유전 독성 자료,
그의 휴먼에서 나온 세프티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로직스의 경우에는 요 위에는 뭐 거의 저기 M3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 다른 거는 말씀드렸듯이 생식 독성도 릴레반트 스페이스에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생식 독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명확하다고 할 때는 굳이 생식 독성을 안 해도 됩니다. 퍼틸리티 관련해서는 원숭이에서 이런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원숭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이올로직스는 대부분 그 릴리반트 애니멀이 원숭이인데 원숭이에서 이런 독성 시험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를 가름하는 시험으로 3개월 이상의 반복 투여 독성을 할 때 그 리프로덕티브 오간에서의 여러 가지 스펀 카운트라든지 운동성이라든지 뭐 호르몬 레벨이든지 또 멘스트러스 사이클 등과 같은 이런 거를 관찰을 해서 정식 에퍼틸리티 스터디를 가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원숭이의 경우에는 워낙 그 개체도 많이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그2와 세그3를 합해서 하는 인핸스드 PPND 스터디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투여 기간은 이제 임신 20일부터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투여해서 이 PPND 스터디를 할 수 있고 이것은 NDA 때 내도 됩니다. 소아 임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비임상 독성 자료가 필요하냐? 주베닐 애니멀 스터디 자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뭐 다리끼 독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소아 임상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 어덜트 휴먼에서 그 약물이 쓰여진 예가 있느냐, 익스포저된 예가 있느냐, 그 세프티 데이터는 어땠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헬시 애니멀, 우리 보통 쓰는 그런 동물에서 반복 투여 독성이나 세프티 파마클로지나 젠톡스 뭐 이런 자료들이 어땠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생식 독성에 관련된 자료들이 어떻냐 하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되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후에 컨선이 있는 걸로 되면 S11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종에서 그 자스 스터디를 하면 되고 자스 스터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 소아 타겟으로 하는 소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람의 경우 한 18살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에 신생아, 유아, 차일드, 뭐 청소년 이런데 요 그거에 해당하는 레드에서의 주령입니다. 그래서 구주령 정도 되면 뭐 청소년 18살하고 이렇게 같은 레벨로 에이지로 볼 수 있다. 또 각종 그 내부 장기들의 그 발육 정도가 다 장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CNS 같은 거는 굉장히 슬로우리 레이트까지 이렇게 발육을 하게 되고요. 뭐 좀 빨리 되는 건 빨리 되고 그래서 이런 장기 발육 정도 또 해당 사람 대비 해당 동물이 해당하는 그 주령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시작점을 정하고 그리고 크로닉하게 투여하게 될 경우에는 도그는 12개월, 로덴트는 6개월. 왜 그러냐면 도그는 이제 12개월 되면은 완전히 발육은 컴플리트하게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12개월을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독성 시험도 이제 케이스로 컨선이 있을 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광독성 시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스몰 몰레큘의 케미컬, 포토케미컬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자연광 상태에서 290에서 700 나노 이런 것을 흡수하게 되면은 광독성을 일으킬 컨선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광독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어브젝션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컨선을 갖는 현상이 뭐냐면
스킨이나 이제 자연광에 노출을 많이 된 눈에 약물이 많이 분포하게 되면 포토톡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포토 세프티 스타디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는 3상 전에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ICHS 10에 포토톡시시티에 대해서 간단히 다이어그램을 해놓은 건데 이제 UV 스펙트럼의 오브젝션이 있는지 보고 인비트로 스타디하고 스킨이나 아이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지 또 인비부의 자외선을 떼가지고 하는 시험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플로우를 따라서 포토톡시시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비주 약물 남용성, 의존성 시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CNS 액티비티를 갖는 약물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컨설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독성 시험을 할 때 이제 뭐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뭐 좀 우울해 보인다든지 또 이제 환각 증상 뭐 이런 CNS 릴레이티드 된 그런 사인이 보이면 그거를 잘 보셨다가 이런 남용성이나 의존성 시험을 해야 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3상 전에까지는 데이터를 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시험하는 거는 뭐 이렇게 동물이 선택할 때 네 발을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 또 금단 증상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 어비주 라이빌리티에 대한 독성 자료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야 합니다. 기타 독성 시험으로서는 이제 뭐 톡식 현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또는 특정 바이오 마커를 보기 위한 그런 시험 또 임퓨리티에 관한 그런 독성 시험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콤비네이션 톡시시티 스타디입니다. 이거는 약물이 어느 단계에 개발되어 있는 약물을 섞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early compound, early development compound와 late로 나눈다고 하면 early는 임상 2상까지 진행됐던 약물, 그 다음에 late는 이제 3상 이후까지 진행됐던 약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가 둘 다 late 스테이지에 있는 약물인데 임상에서의 사용 예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콤비네이션 스터디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세프티가 이제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모두 레이트 스테이지 3상 이상에 개발되고 있는 약물이지만 그렇게 임상에서 병용한 예가 많지 않더라. 그럴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시험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얼리 단계에 있는 약물하고 그다음에 레이트 스테이지에 있는 약물인데 톡시컬로지컬 시그니피컨트가 그렇게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그냥 하고 되고 더 이상 더 롱텀을 할 때는 콤비네이션 스터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얼리 단계에 있는 약물을 할 때는 컨선이 있기 때문에 노블 컴파운드 콤비네이션 같은 게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콤비네이션 스터디는 맥시멈 9개월까지 하면 되고 한정해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앞에 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콤비네이션 스터디는 유전 독성 세프티 파마콜로지 뭐 이런 일련의 실험에서 실험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초회 투여 용량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어딘가 따로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초회 용량을 설정할 때 약효 용량 또는 여기 써 있는 미니멈 이펙티브 레벨 아주 낮은 용량이죠. 낮은 농도죠.
마블 개념, 또 PK, PD 이런 알로메트릭 스케일에 의한 그런 자료, 또 독성 시험 후에 NOAEL 이런 거를 참고해서 안전한 그 휴먼에서의 스타팅 도즈를 정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NOAEL 베이스드 초회 용량 설정입니다. 그래서 NOAEL을 못 구하면 초회 용량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OAEL을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NOAEL 베이스로 할 때는 예를 들어 레트나 도구의 NOAEL이 이렇다 할 때 이것을 사람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하는 방법은 이 표에 잘 나와 있는데 컨버전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컨버전하는 컨버전 팩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트는 이렇고 도구는 이런데 그렇게 해서 휴먼 이퀴벌런트를 도우주면 8, 뭐 1, 2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사람 60kg을 가정을 해서 그러면 요게 이제 68에 48이니까 한 48kg 되잖아요. 요 휴먼 이퀴벌런트 도우지의 세프티 팩터 보통 디폴트 값은 10입니다. 10을 적용해서 그거보다는 10배 낮은 그런 용량을 스타팅 도우즈로 정하고 노덴트, 논노덴트 중에 보다 센시티브한 동물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정해진 스타팅 도우즈하고 이제 그 여기 파바클로지컬 액티브 그러니까 약효 용량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낮은 쪽을 스타팅 도우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이제 전통적으로 스탠다드였는데 꽤 오래전 얘기지만 이것도 그 영국에서 2006년에 CD28 그 아고니스틱 안티바디가 개발됐습니다. 백혈병 치료제로. 그래서 그거를 전통적인 개념으로 몽키, 노아엘 기준으로 해서 투여 용량을 정하고 투여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젊은 그 볼런티어들이 이렇게 사지 말단에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고 이때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독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인된 거는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걸로 됐는데 그 이후로 이런 NOAEL 개념 이외에 이런 하이리스크 서라피오틱 프로테인인 경우에는 마블이 이제 그 미니멈 안티시페이티드 바이올로지컬 이펙트 레벨인데 아주 최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을 산정을 해서 투여를 해야 안전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보시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마블 베이스드 PAD 약효 용량 베이스드 또는 독성의 NOAEL 값을 베이스드 하는 이런 큰 개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늘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독성 자료들을 봅니다. 앞에서 초회 용량 설정할 때 디폴트 값이 10이라고 했는데 디폴트 값을 뭐 10 이상 뭐 2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더 낮은 용량으로 투여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때냐? 이런 현상이 있으면 독성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컨선을 갖고 잘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독성 반응이 굉장히 스티프하게 나타나는 경우 뭐 밑에는 노아엘인데 바로 한도우주기가 리설리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 모니터를 할 수 없는 톡시시티가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서든데스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익스포저가 바이오 어벨리빌리티가 굉장히 베리어블 하다든지 이리버지블 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키가 되는 바이탈 오간에서 독성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좀 더 안전한 초회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서 세프트 팩트를 10 이상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왜 약을 개발하면 뭐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니 사람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라에도 먹어볼까 뭐 그런 유혹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단회 투여로 한번 살아면서 투여해 보는 방법, 또 한 5일 동안 500, 토탈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아주 소량을 투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번만 투여해서 보는 방법, 그 도우지는 이제 서브 서라피우틱 도우즈 이런 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서 14일 동안 투여하는 어프로치 4, 어프로치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리셉터에 가서 잘 붙는지, 뭐 아주 작은 양이지만 혹시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이런 탐색적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논클리니컬 스터디는 뭐를 해야 되느냐? 양리 시험으로는 뭐 세프트 파마클로지나 양리 작용 MOA와 같은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일반 독성은 이 경우에는 전부 GL 필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텐디드 싱글 도우즈 톡시시티가 필요하고, 세븐 또 이쪽 14일에는 뭐 2주 이상의 두 종에서의 반복 투여 독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제노톡시시티 스타디도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에임즈나 염색체 이상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 초반에는 모테르 같은 그런 SLR 정도의 분석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스몰 몰레큘하고 주로 M3에서 얘기하고 있는 S6하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로직스하고 큰 다른 점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말씀드린 대로 대사 측면에서는 스몰 몰레큘은 뭐 CIP나 뭐 여러 가지 위해서 대사 작용을 받게 되는 반면에, 바이올로직스는 이런 데그레이션 되니까, 카타볼리즘 되니까 뭐 이쪽에 별로 그 염려는 없고 그래서 매스 밸런스 스터디는 할 필요가 없다. 톡시시티적인 특징은 이쪽은 스몰 몰레큘은 오프타겟 이펙트의 염려 때문에 독성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쪽 바이올로직스는 타겟 스페시픽한 파마콜로지컬 이펙트가 독성으로 나타난다. 그런 점이 다르고, 하이도즈는 말씀드린 대로 한 50배 스몰 몰레큘, 바이올로직스는 한 10배 정도 익스포저면 충분하다. 스페시스는 파마콜로지컬 릴리번트 동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몽키가 많이 쓰인다. 이뮤노제네시스 때는 이쪽엔 스몰 몰레큘은 거의 없고 이쪽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MC적으로도 스몰 몰레큘은 좀 비교적 바이올로직스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고, 진톡스도 스몰 몰레큘은 해야 되는 경우가 다지만 바이올로직스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정도의 캐릭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해당 비임상 세프티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3상 전에. 요거는 제가 이제 저기 2015년 그때 저기 근무하던 회사에서 뭐 굉장히 많은 DD를 했습니다. 그때 비임상 관련해서 또 그 관계사 카운터파트 회사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거를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한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평범한 내용들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때로는 이거에 대한 답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놨는데, 첫 번째 이게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 죽었냐? 왜 죽었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수의학한 입장에서는 죽는 게 사실은 죽었네 그러고 말 수 있는데, 굉장히 그게 그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 1, 2, 3, 4, 5까지 쫙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즈 오브 데스를 밝힐 수 있으면 밝히시는 게 이
컴파운드의 주홍 글씨를 좀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타겟 오간이 뭐냐. 근데 어떤 보고서 보면 그게 불명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검토하실 때 타겟 오간에 대한 또 리버지빌리티에 대한 그런 얘기를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톡스가 나와서 메커니즘이 뭐냐. 노화엘은 이게 제대로 확정, 설정이 된 거냐. 이거는 CRO에서 노화엘을 써줬다고 해서 허가당국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노화엘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내셔널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노화엘을 설득해야지, CRO에서 막 이 노화엘을 좀 높게 잡아줬다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큰코다집니다. 그래서 노화엘이 적절히 설정됐느냐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애니멀하고 사람하고 톡스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영땅판으로 나타나느냐, 메타블라이트는 그 양이 많이 생성됐느냐, 파마콜로지컬 액티비티는 있느냐, 허그는 어땠냐, 제노톡시시티는 어땠냐. 그래서 메타블라이트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세프티 파라메터 시험을 해야 되고, 오프타게 바인딩에 관한 자료를 물어본 얘기도 있고 큐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왜 이 도우즈를, 왜 이 종을, 왜 이 빈도로, 굉장히 레셔널을 많이 물어봅니다. 단순한데 때로는 답이 좀 궁색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시험 물질 약효 시험 같은 데 특히 많이 물어봤는데, 너 보통 뭐 스탠드 언론으로 우리 개발하고 있는 컴파운드만 약효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레퍼런스 비교 약물을 쓴다고 해도 굉장히 올드한 그런 약물을 갖다가 쓰고 그러는데, 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약효 자료는 너의 컴파운드하고 가장 잘 나가는 컴파운드하고 같은 메커니즘에 그놈하고 비교 자료를 내놔라. 비교 자료를 내놓는데 같은 시험 세트에서 헤드 투 헤드 한 시험을 내놔라. 근데 의외로 이거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 약품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용 문제도 있고, 근데 상당히 이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약리 실험, 약효 시험 할 때 그 라이트 컴피티터와 헤드 투 헤드 시험을 해서 자료를 내라,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고, 또 뭐 또 저기 그 레귤레이터리 오소리티에서는 약물의 메커니즘이 같다고 해서 같은 클래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물질로는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니네 컴파운드하고 제약은 모드 오브 액션은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 다른 물질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쪽 클래스 약물에 기대해서 어떤 설명 자료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거보다 더 시비어한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약물 릴레이티드 된 현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굉장히 그 CRO의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것이 부족한 회사 아주 CRO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지 독성까지 했는데 검토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카시노제네시티까지의 풀 전임상 톡스 플랜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때로는 직접 CRO에 그분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조직 슬라이드를 검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편인데 가이던스는 진짜 하이 레벨의 컨셉이나 그냥 원칙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의 뜻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플렉시블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프로치를 하고 사이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라. 또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어프로치를 하라 이런 거를 권하는데 사실은 이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저희 톡시콜로지스트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톡시콜로지스트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역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심할수록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허가당국과 상담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험은 각 항목을 정할 때 객관적인 justification, 내셔널을 꼭 가지고 하시고 뭐 3R 강조되는 건 당연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임상시험을 위한 비임상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임상시험과 궁극적으로는 약을 만들기, 사람 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클리니컬 오리엔티드 된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다. 또 독성을 하고 세프티를 평가하지만 또 레귤레이터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순한 그거를 충족하기보다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해석해서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대 비니핏. 비니핏이 있으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도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치매약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도 뭐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약이 없으니까 그래도 비니핏이 좀 크지 않겠냐 해서 지금 허가를 받고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